여기는 서울에 사당동에 있는 예술인 마을의 작업실로 간이 작업실이네. 완성 별도로 크게 있으시니까 그렇죠? 여기는 네. 간이로 작업하시는 공간이네. 여기서 작업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년째쯤 3년? 예. 응, 오래되시진 않으셨네. 예, 예. 예, 주로 안성 쪽에 계시고 예. 그럼 여기 빌라잖아요. 예. 그럼 이제 방마다 그림이 잔뜩 쌓여있겠네. 뭐 쌓여있는데 쌓여있고 그... 화가의 방이네. 화가의 방이야. 출연해서 소품을 많이 하시겠네요. 큰 것도 합니다. 큰 것도요? 예. 이런 드로잉은 아주 수시로 그냥 하시나요? 예. 그럼 어느 때 뭐 이렇게 생각이 뭐 나름대로 뭐 발상이 될 때 하시나 아니면 아 드로잉 그냥 하고 싶을 때 그냥 하는 거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아, 또 다른 방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는 빌라 2층, 이렇게, 아까는 2층, 지하, 이런 데 방마다 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셨네. 아, 여기도 방이 몇 개나 되네요. 예. 어이구, 이거 다 틈은 작업실, 큰 작업실이네. 손바닥, 아, 인간의 몸을 이렇게 그리셨네. 저으로 또 가보면, 아, 가구를 갖다 세를 다 안 주시고 다 본인 작업실로 쓰시네. 우리 정 작가님 부자네. 아, 세요, 별말. 여기, 이거 다 가구 수, 세 줘야 되는 방인데, 그림만, 아, 그림으로 꽉 차있네. 우리 정 작가가 전세 다 내셨네. 채광은 아주 너무 좋아서 작업하시긴 좋겠네요. 예. 아주 바... 겨울에 따뜻하니까. 네, 예. 따뜻하고 또 밝고. 예. 그래요. 우리 정 작가님은 그 캔버스도 하고 종이도 하고 뭐 물감, 색연필 뭐 다양하게 그냥 그 재료도 쓰시네 보니까. 예. 최근에는 뭐 100호, 125호 와꾸를 한 86개를 내었습니다. 아 본인 직접? 예. 와꾸발이 뭐 이거 가지고? 예. 아. 계속 칠하고. 아이고. 손을 못 쓸 정도로. 진정한 작가십니다. 그거 사다가 안 쓰고 다 일일이 다 메고. 왜냐면 그 와꾸 털을 갖다 좀 건조시켜야 되니까요. 건조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몇 달 정도 뒤틀어질까봐 또 그 나무에 액이 막 빼어 나오니까 진 같은 게 그러니까 거의 막 완전하게 말란 다음에 이제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왔고 짜는 데는 뭐 테이프를 갖다 붙이고 뭐 메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내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하는 거지. 그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쉬운 일 아니네요. 이 캠퍼스 층만 뭐 120m를 갖다 잘랐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작업하는 것도 귀찮아서 조수시키는데 그렇죠. 싱크대인데 싱크대 위에다가 다 작업하는
처음에는 여기서만 이제 작업을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점점이 나갔습니다. 지하실 아무래도 우리 잘 안 쓰는 공간이니까 예. 작업실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셨군요. 그래서 1층, 2층까지 다 점령을 하셨네. 사모님이 다 허락하셨나 보네. 그냥 슬쩍슬쩍 그냥. 조금씩 침범한 거예요? 또 지하에 또 다른 방입니다. 지하에도 방이 셋이나 있네요. 이게 원래 살림도 할 수 있는 방이네요. 네, 원래 살림 살았거든요. 네, 다른 분들이 새 들어 네. 살 수 있는 방이네. 예. 뭐 발표 안 되고 뭐 하다가 망설뜨리고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몸, 사람의 몸을 이렇게 작업하시는 우리 정 작가님 모습을 보니까 새롭네요. 뭐 바닥이고 벽이고 온통 다 그림이네요. 마음만 먹으면 작업실 없다고 할 게 아니라 뭐 지하건 지상이건 관계없이 다 작업하면 되는 거고 캔버스 천도 다 내가 짜서 매면 되는 거고 한 120m 정도 되는 걸 다 짜셨다는데 전 놀랐습니다. 예, 바닥에도 그렇고 그냥 편하게 있는 대로 앉으면 작업실이네요. 앉으면 작업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내가 앉는 곳이 작업실. 별도로 이렇게 크게 작업실 갖고 있지 필요가 어떤 면에서는 없을 수도 있겠어요. 크면 문을 옆에 열어놓고 여기다 세워놓으면 되고. 보통 뭐 가는 데마다 다 있고. 어디든지 그릴 맛만 먹으면 그냥 캔버스와 물감 재료들이 널려 있네요. 우리 작가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각자 좀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으네요. 우리 정 작가가 얘기한 권력의 초상 이런 글자가 쓰여 있고 정말 많아. 가는 곳마다 테이블 있는 데마다 그림 있네. 크기 관계없이 큰 거 작은 거 뭐라 이런 경우에 따라 이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드로잉이 큰 것으로 옮겨지고 하겠죠. 여기도 빌라, 이봐 지하도 빌라인데 여기 다 세수 주면 살 수 있는 공간이니까 가는 데마다 물 걱정 그거 안 해도 되겠네. 커피 걱정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우리 뭐야 흐트러진 모습이라 그럴까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 정 작가님 진솔하고 뭐라 그럴까요? 배려심도 있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교감이 돼서 다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고맙네요.
오늘은 이제 설 연휴 지나고 우리 첫 손님으로 제가 고민고민하다 정복수 작가 부부를 한번 탐구한다 그럴까? 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싶어서 사전에 말씀드렸더니 아주 쾌익히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사모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모님은 뭐 작가 뭐 함께 사시면서 교직에 오래 계시고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직하셨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나는 대한민국 화가다 그때 미팅 때 잠깐 인터뷰하면서 들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화가의 아내로서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 화가의 아내로서 그냥 같이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가면서 우리 듣는 이름이네. 우리 사모님 성함이 박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미정 선생님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미정 선생님이 우리 정복수 작가하고 함께 몇 년 되셨나요? 대략? 저희가 결혼한 지? 결혼한 지는 41년? 41년. 만 40년 지났어요. 만 40년. 40년 지났고요. 예. 예. 그러시면서, 그럼 그때 교직에 계셨고요? 네네. 저는, 예, 결혼 전에 교직에 입문해가지고, 예, 40년 가까이 하고 정년했습니다. 네. 예. 우리 선생님 전공은 뭐라 하셨더라? 아, 저도 회화 전공입니다. 아, 회화? 성악가. 예. 그러면 같은 전공 하면서, 그럼 대학에서 같은 CC였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그러면, 우리 같은 전공 하면 같이 잘 싸운다는데 잘 싸우셨나요? 그림 갖고 싸우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림 가지고는 이야기 한 적이 없지요. 왜? 뭐 이야기 해봤자. 뭐. 왜, 너무 강해서요? 정 작가 너무 강해서? 아니 이제 연애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때가 저는 학생이었고 대학생이었고 아. 예. 또 이제 전업 작가로 이제 남편은 전업 작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존중하고 네. 예 그냥 방치했다 내버려뒀다고 하나 예 그냥 인정하고 존중하는 근데 그런... 본인도 그림을 그 졸업하고 네, 네. 작업을 안 하시고 바로 그냥 교편 생활로 예 저는 아무래도 같이 그림을 그리면 살아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예 뭘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뭐 이 방법 저 방법 처음에는 패션 디자인을 해볼까 하고 그 관련해서 그 패션 공부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교직에 들어가 우연히 교직에 들어가게 돼서 40년간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네. 아, 뭐 작가로 두 분이 있는 길은 다 망하는 길이라고 보통 흔히 이걸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두 분이 작가 생활하다가도 한 분이 빨리 접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럼 우리 정 작가님 그 전업 작가인데 합연할 때 뭐가 이렇게 좋으셔서 결혼하셨어요? 그냥 예, 자기 일에 보는 눈이 없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랬대요. 아, 그 가만히 계세요. 네, 그 뭐 주변에서는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아. 그런 사람이랑 결혼한다 그렇게 많이들 만류하고 그러긴 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자신의 일에 그렇게 몰두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또 그런 면과 아울러 또 순수하고 그런 순수한 열정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지금은 저가지만 우리 그리는 사람들이 뭐 반은 거지 아닙니까? 예, 반 거지였습니다. 예, 뭐 노숙자 저리 가라지. 예. 근데 그걸 좋아하셨다는 게 아주 예. 탁월한 선택인지 아니면 누구 말 맞다나 안 보여서 그랬나? 예, 콩깍지가 완전 씌여가지고 그랬겠죠. 그러긴 한데 한 40년 가까이 살아보니 그래도 뭐 별 사람 없겠죠, 뭐. 그래도 뭐, 그냥 선택은 잘했구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유, 네, 예. 아유, 우리 정 작가님한테 대단한 칭찬이신데, 네. 보통 후회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뭐,
선택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선택 받은 겁니까? 뭐 잘 했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대답이 이렇게 늦으셔. 지금은 굉장히 지금 빨리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요? 옛날 그 선배를 한 만났는데 옛날에는 되게 느렸대요. 지금 굉장히 빨라진 거라고. 아, 저희 이제 그것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옛날에 초창기 때 그러니까 저희 연애 시절에는 이 사람이 그 말더듬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대화를 하면 바로 말이 안 나오고 예, 한참 있다 가니까 저런가 보다 그런 생각에 예. 저도 어렸을 때는 말을 이렇게 빨리 하려고 다 그러다 보면 자꾸 더듬게 되더라고. 그래서 예. 천천히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한참. 예. 그래서 성질이 급해서 그런가 하면 말을 좀 이렇게 더듬는 건 네. 선천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예.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 예. 그러면 선택은 잘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아니라 그동안 이제 우리 정 작가가 뭐야 나름대로 작업하면서 아주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뭐 든든한 우리 선생님이 계셔서 별 고생을 안 하셨겠네. 작업하는 사람은 더 고생이죠, 실제로. 왜요? 아, 든든한 우리 먹거리가 다 있고 생활이 다 되는데. 작업한다는 그 자체가. 그건 작가로서의 고행이지 뭐 그런. 아, 교직이 그 교직 뭐 선생님도 교직에 계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바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뭐 결혼하자 봐자 또. 또 큰애 또 아이까지 또 가지게 되고 아. 그 당시 때 이 사람은 결혼했을 때 학생이었습니다. 아. 학생이 대학교 1학년 때 이 양반이 학교를 늦게 들어가서 대학교 그렇군요. 1학년 때였고 저는 이제 교직에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뭐 정말 월급이라 해봐야 너무 조그만 돈이고 또 학생이고 또 애까지 있고 이래가지고 생활은 많이 좀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그래도 뭐 그게 크게 고생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래도 뭐 재밌었지요. 꾸려 나가는 그런 게 있어 그런 재미가 있었고 뭐 심지어 정말 뭐 조그만 것라도 아껴서 이렇게 아. 생활하고 그때는 다 네. 부산서 사셨나요? 아 서울에 사셨어요? 서울에서 학교를 서울에서. 네. 아 그러면. 그럼 그때는 뭐 그림이 팔리거나 뭐 이러지도 잘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뭐 거의 저기 평생을 뭐 그림을 팔았냐 물어본 적도 없고요, 제가. 아. 예. 또 뭐 파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아니 이 사람은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런 그림을 과연 누가 살까 그런 생각에 전시를 여러 번 하긴 했지만은 한 번도 당신 그림 그거 뭐 팔았어? 뭐 팔았으면 얼마나 들어왔어? 이런 말을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차마 혹시 그런 걸 인해서 상처받을까 봐 예. 네 조를 잘 하셨네. 그렇게 말을 한 번도 물어보질 못했어요. 그 그림에. 그리고 또 그림이 굉장히 독특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전공은 했지만은 주변에 또 뭐 이렇게 친지나 친구들한테 뭐 사정이 뭐 전시하니까 가서 한번 그림 좀 보고 그림 뭐 또 사줄 만한 친구들은 사줬을 것 같아요. 작품을 전시하면 파는 거 물어볼 수도 없고 저런 그림을 누가 살까 그래서 상처받을까 봐 남편이 작가가 그래서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가슴속에 가지고만 계셨네요 보니까.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화가를 택한 이유는, 또 뭐 여러 가지 뭐 사람 자체도 그렇겠지만, 또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화실에서 그림 그릴 때, 그 화집들을 그 있어서 많이 이렇게 네. 봤는데, 거기에 특히 인상파 화가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내용적인 걸 읽어보면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뭐
생전에 또 그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그냥 묻혀서 갔는데 고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년 후에 또 이름이 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봐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작가가 뭐 그림을 팔아서 그게 이게 생활이 되고 이걸로 뭐 어떻게 뭐 부가 창출이 되고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했죠. 살아가면서 그냥 본인이 그 열심히 노력해서 그림을 그리는구나, 쉬지 않고 노력하는구나. 네. 아마 요즘 그 젊은이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세대니까 예. 그럴 수 있을려니 몰라도 예. 요즘 글쎄 저도 의문이가 좀 MZ 세대 요즘 뭐 젊은 세대하고 대화 안 해봤지만. 예. 요즘은 바로 뜨길 바라고 바로 어디다가 뭐 결과가 보여야 되고 이럴 텐데 전혀 이제 우리 옛날 생각이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고호 같은 경우는 보면 고호는 자신이 그 뭐야 한양에 근무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또 동생은 유능한 그 화상이었다고요. 그러면서도 고 그림을, 자기 형 그림은 한 점도 못 팔았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그림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대호가 고 보고 형 그림이 안 팔리니까 그만두라고 했다든지 좀 이런 걸 그리면 좀 팔릴 것 같다든지 편지 속에 네.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있는데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팔린다는 거, 상업적으로 성공한다는 그 자체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거지. 네, 작가는 집착하면, 그러니까 이제 화상의 입장에서는 집착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작업하는 사람은 그런 자체를 갖다가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쓴다든지 하면 좋은 작업을 하는데 굉장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은 그런 면에서 너무 일찍 다 터득을 하셨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제가 이제 같이 미술하는 사람으로서 작가의 어떤 그 작가 생활이 어떻다 하는 거를 알고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남편이 돈을 집에다가 뭐 들여 뭐 돈벌이를 안 하고 뭐 그림만 그리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처음부터 출발이 그래도 생각을 많이 갖게 같은 동질의 생각을 가지고 같은 전공을 하셨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커플이네요. 저는 이제 재능은 없는 걸 그 미래를 나오곤 했지만 재능이 쟁이가 되는 건 아니고 예, 그 그림을 그릴 만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또 내조도 해야 되고 해서 교직에 입문해서 또 열심히 생활한 거고요. 남편은 보니까 아무것도 취미생활도 없고 뭐 아무 그게 없어요. 그냥 그림 그리는 거 하고 뭐 책 보는 거 하고 그 외에는 생활에는 거의 다 이렇게 그 무능하고 어떤 거 다 수리하는데 누가 무능하라고. 대인 관계도 그렇고. 수리 다 하신다는데 무능이라는 말은 삭제해 주세요. 집안 저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고생 하여튼 남편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남들이 보면 저가 내조하고 애들 뭐 이렇게 생활 건사하고 이런다고 힘들었겠다 이렇게 많이들 주변에서는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나이 돼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남편한테도 그런 이야기 종종 했어요. 정말 당신 고생 많이 했구나. 내가 이제 그걸 알겠다. 그때는 뭐 어쨌든 약간 서운한 것도 있고 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집이 지금 정말 쌀이 떨어져 가는데 이렇게 그림만 그리고 있나 이렇게 해서 야속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죠. 많이 있었긴 해도 그걸 제가 어쨌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어쨌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살면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내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굳굳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 나 혼자서라도. 근데 요즘 사람들은 선택해서 그냥 바로 딴 생각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 그렇죠. 우리 세대라서 다른가 보다.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어 이거 아니네. 네. 근데 어쨌든 뭐 상대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적당히 멋을 내고 적당히 뭐 그 이렇게 하고 이랬으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예 그렇죠. 어 가정을 책임을 지어야 된 가정으로서 그렇게 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하여튼,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옆에서 지켜보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 그림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아니, 저는 뭐 그림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뭐 성공해가지고 뭐 이 다음에 부가 창출이 되겠다든지 뭐 이런 생각은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지금도 안 해. 지금도 저는 막 그림 그리지 말고 좀 편안하게 생활하면 안 되냐고. 어, 지금 더 그리라고 그러셔야지. 아니요. 그냥 너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아, 좀 쉬시라고. 좀 편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그렇게 생활하면 좋을 텐데 너무 거기에 이렇게 막 그 그림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좀 어떨 때는 좀 안쓰러운 때도 있어요. 요즘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나.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꼭 자기 고집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 그게 예술가 기질이 아주 100%인 거지. 딴 길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딴 길을 안 가는 거예요. 뭐 집안에 못 박은 일만 외에는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어디 외도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오히려. 근데 요즘 같이 우리 정 작가가 많이 알려지고 이중섭 미술상도 받으시고 뭐 요즘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요즘 흔히 얘기하는 해바라기 그림은 돈이 된다는 거고 돈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뭐 사과를 그리면 행복이 사과나 과일을 그리면 집에다 갖다 걸으면 행복해진다. 뭐 등등 그런 그 뭐 미신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신문에 광고 크게 나잖아요. 뭐 해바라기 그림 못해. 그래서 그거 따라 그리는 작가들 요즘 꽤 있어요. 자기가 늘 그리던 그림에도 해바라기 꼭 하나씩 그리고 팔으려고 그러는지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정 작가님이 해바라기나 과일 그린다 그러면 그건 바로 100% 팔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저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뭐 폄하시켜서 그렇게 하면 뭐 나쁘다 아니면 뭐 작가로서의 그게 없다 이렇게는 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어디 다 작가들 나름대로 다 자기 어떤 그 소신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떠나서 어쨌든 인간 정복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나라도 인정하고 예 그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삼 느낀 거는 예. 우리 정 작가님을 인간전에 우리 정문규 교수님 통해서 우리 은사님이시니까 통해서 이제 뵙고 여러 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나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때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던진 게 다였었거든요. 그래서 몇 마디 안 했는데도 우리 돌아가신 정 교수님이 뭐 그렇다고 정 작가에 대해서 뭐 인간의 내면에 관한 얘기 해주신 적은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두 번 하면 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사람을 어떤 그 차별한다 그럴까?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네. 어떤 제가 이 취재를 다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아, 그림도 그리세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뭐 그건 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간에 그게 와 닿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정감이 가고 그냥 우리 가평서 전시하실 때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예. 우리 같이 이게 대화 나눠보면 아, 참 진솔한 분들이구나.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끝까지 내조하시고 하는 거는 오늘 처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처음 알게 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정 작가가 나름대로의 어떤 하이 레벨에 올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굳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젊은 작가들이나 누구들도 또 내조하는 뭐,
뭐 아내들이나 또 외조하는 뭐 남편들이나 이렇게 작가의 길을 가겠다고 묵묵히 정말 아까 연애 담에서 얘기했지만 확실하게 그림만 그리고 다른 일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러면 내조든 외조든 하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답을 하나 얻은 것 같아요. 중간에 이러쿵저러쿵 뭐 팔았니 안 팔았니 뭐 기타 뭐 등등 오만 소리 잔소리 하기 시작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근데 이제 알고 결혼하셨으니까 그걸 끝까지 지키겠다는 신념도 대단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정 작가가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든 어쨌든 간에 본인의 작가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시종일관,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그림만을 가지고 작업한다는 것을 우리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워야 되고 해야 될 점이 아닌가, 우선 중간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근데 좀 쉬시고 여행 다니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러나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우리 100세면 아직 멀었습니다. 100세 시대는 네. 아직 멀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여유를 갖고 너무 이렇게 강박, 그 그림에 대한 강박관념 같은 거 좀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작업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면 좋겠고, 그렇게 지금도 뭐 캠퍼스 그냥 얼마 전에 캠퍼스를 다 짜셨대요. 다 짜가지고 손이 그냥 뚱뚱 부어가지고 여기 다 해지고 그럴 정도로 그 캠퍼스 짠다고 그냥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100개 이상 캠퍼스를 본인이 그렇게 혼자서 수작업으로 그걸 다 짜고 있는 그런 걸 볼 때 도대체 그렇게 그림을 많이 그려서 뭐 하려고 저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려고 하나. 아니 그렇게 안 해도 그 저기 뭐야 좀 쉬엄쉬엄 하고, 그리고 큰 그림 그리지 마라 이제 그냥 조그맣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라고 저는 계속 지금 좀 나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그거 하는데 아니다 이러고 이제 그런. 근데 원래 힘 있을 때 큰 작업을 하고 힘이 없을 때 작은 작업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아직은 힘이 있으시니까 큰 작업하시고 힘이 더 없으면 작은 작업해야 되고 그런 게 우리 화단의 지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끄적끄적거리고 작은데 하다가 그냥 많은 분도 많은데 작가의 길로 가는 길에 조금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정 작가님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힘이 드신 거 옆에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어쩌다가 이제 그림이 이제 팔리면 그거를 진짜 그 쌀 사놓고 연탄 사듯이 옛날 어른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만 있어도 쌀하고 연탄만 있어도 든든하니까. 그런 것처럼 본인은 그냥 그 캠퍼스하고 물감 사는데 다 이제 거기에 이제 돈을 이렇게 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아 저렇게 많이 조금 뭐 다 쓰고 사지. 나 좀 주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되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고요. 또 한 예로는 이제 제가 작업실이 그 마스에도 있고 뭐 몇 군데 이렇게 예.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먼 거리지만 늘 출퇴근을 했었어요. 그 전에는 젊었을 때는. 그러면 아침에 이제 그 우리 밥 주발 있잖아요. 네, 주발. 뚜껑 달린 네. 주발. 거기에다가 깍둑 담아서 이제 보자 그 수건에다가 싸서 하고 이제 반찬 몇 가지 해서 이렇게 싸서 보내면 그거를 이제 세 분에 나눠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점심 먹고 또 저녁 먹고 오기 전에 너무 허기지니까 또 먹고 예, 또 조금 먹고 이러고 집에 와서 또 이제 밥을 먹고 이러면서. 그런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밥을 그렇게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그래도 저는 학교 가면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여러 동료들끼리 앉아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작업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덩그러니 그 밥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먹고 그리고 작업해야 되고 그런 생활을 뭐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간을 그렇게 생활을 한 걸 생각하면 저도 막 지금 와서는 뭐 돈 벌어주고 그거보다 그 생활을 상상을 해보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예, 들죠. 예.
박사님, 우리 사모님 그 뭐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 작가가 그동안에 함께 42년쯤 사셨다고 그랬나? 결혼한 지가. 예. 예. 그러면서 한마디로 우리 아내인 박사님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뭐 한마디 한다 그러면. 힘들었지만 그동안 잘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아왔다는 개념은 누가 잘 살아온 거죠? 같이 잘 살아왔다. 같이 잘 살아왔다. 뭐 나쁜 일 없이. 네, 예, 대고 없이. 예, 큰 탈 없이. 그냥 순조롭게 살아왔다고 예, 그런 생각. 작가가 가는 길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결국에. 예, 예. 예. 작가 가는 길에 순탄하게 잘 내조가 돼서 작업하고 있다. 이제 그런 예. 말씀으로. 예.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정 작가님이 지금까지 그 이끝까지가 한 두세 단계로 나눈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그림의 세계를 이렇게 묶어서 한 두 단계로 나눈다면? 처음에 이제 지역적으로는 이제 부산에서 그림을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혼자서 이제 올라왔었는데, 부산에서 이제 그림을 이제 작업을 했던 거, 네. 이제 뭐 습작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단계에서 서울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81년도에 들어갔는데, 그 기간까지 또 이제 혼자서 거의 뭐 처박혀서 그리다시피 했죠. 거의 한 10년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했던 작업도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있고, 그 10년 동안 이제 작업했던 게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80년 이제 들어와서 이제 또 작업을 이제 하게 한 것하고, 그렇게 이제 크게 이제 세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세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작품의 변화 안에 되는 과정 같은 것 좀 얘기해 주시면. 근데 이제 크게 변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혼자서 이제 그림을 하면서도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얘기할 사람이 없었는데 주제를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현대 미술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제 했는데, 현대 미술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정보 같은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또 어린 나이에는 접할 수도, 접하기도 힘들고, 간간히 뭐 접한다고 해도 굉장히 비상적인 거죠. 대부분 이제 현대미술을 한다는 사람 보니까 자기 세계가 있다든지 자기 어떤 절실함이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이런 거 했으니까 비슷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한 그런 작업으로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정말 화가로서는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가, 인간을 제대로 내 나름대로 그림을 갖다가 그릴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어떤 작업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다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인간을 갖다 그리기 시작인 거죠. 근데 그런 생각하기까지가 굉장히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보통 인상파, 우리 대학 나오면 인상파 그림 그리고 뭐 자연 뭐 물론 대학 다닐 때 비구상 하는 친구들도 네. 덜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냥 뭐 인상주의 그림, 사실주의 그림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빨리 변화되는 사람은 빨리 변화되지만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린 사람. 그 당시에는 이제 추상화라든지 그런 건 이제 좀 이제 아주 현대적이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실제로는 별로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교수님 인정도 잘 안 했죠, 그 당시에는. 뭐 학교 늦게 다녔으니까 그거하고 뭐 그랬는데 혼자 이제 그런 전시를 보면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다가 많이 했죠. 하여튼 뭐 작업이라는 건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내가 생각하는 건 그런 문제를 갖다 극복해야 된다는 걸 계속 염두에 두면서 작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느끼기에 그때 사춘기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인생의 그 어떤 허무라든지 그 회의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어쨌든 인간의 어떤 생로경사 같은 거에 대한 그게 어쨌든 각인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춘기 때 어머니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또 병중에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고 병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사람 그림이 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뭐 정말 미술 공부를 하고 뭐 외부에서 그 미술 그 뭐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네. 예, 하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많이 접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 그림에는 이렇게 뭔가 좀 약간 종교적인 느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좀 그 누가 이제 그 표현하기를 불교에서 보면 그 왜 들어가다 보면 천왕상 있잖아요. 네네, 무시무시한 거. 예, 양쪽에. 네. 그 처음에 그 잘 모르는 사람들 그거 보면 엄청 선뜻하고 선뜻하죠.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 그림을 보고.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사석에서 그 어떤 그 뭐 예를 들면 책을 보고 뭐 어디에 감명을 받은 적이 있냐 뭐 이런 걸 질문을 받았을 때 본인이 그 반야신경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불교 신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마음에 그 회의와 우울과 이렇게 슬펐는데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거에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뭐 현대미술 이야기를 하고는 하지만은 그거보다도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이 사람의 어떤 내면에서 왜 어떤 것때 이런 걸, 이런 그림을 끌어내는가. 맞습니다. 그게 그냥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평생을 제가 옆에 살아도 이 그림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없었어요. 나는 이래서 그림을 뭐 이렇게 다 그런다.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본인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든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어떤 그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인생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뭐 그 허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묻어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예.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라든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너무 이야기를 해놔놓으면 그냥 김이 빠져버려요 내 자신이. 그래가지고 아 하기가 싫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지 막 생각만 막 수백 번 뭐 수천 번도 더 합니다 하면서 이제 또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작업은 이제 꾸준히 이어서 이제 진화가 돼서 오는 건데 제가 이제 아주 옛날 그림을 제가 금방 볼 수가 없어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즘 현대적으로 이제 이것도 현대적인 회화를 꿈꾸고 시작 자체가 출발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중간에 이제 우리 박사님,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사춘기 때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뭐 그런 애환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녹아서 더 뭐 이렇게 부채질을 했다 그럴까 어떤 그 촉매제가 됐을 가능성은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배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이제 뭐 오래전부터 서양 미술이라는 건 한계가 지난지 오래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양 미술 그 사람들이 서술해 놓은 미술사라는 그 자체도 한계가 많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미술사도 수술한 방법을 갖다가 다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서양 미술이 한계를 50년 동안 한계밖에 보여준 게 없는데 그 서양 미술에 추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서양 미술은 정말 갈 때까지 다 갖고 이제 볼 것도 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고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체적인 어떤 시각을 갖다가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한국 미술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양의 흉내내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말에 아주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근데 작가들이 어떻게 생각, 그러면 이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까지 정 작가처럼 그렇게 파고들고 현대 미술에 너무 이렇게 뭐 답습하고 뭐 답습이라기보다 뭐 베끼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간 뭐 아이디어를 내서 뭐 유사하게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자기 독자적인 것을 마치 뭐 한국적인 거 뭐 꼭 한국적인 건 아니어도 정복수적인 거 뭐 등등 만들어서 그게 현대 미술사에 나오면 좋고 언젠가 또 빛을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작가들이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옳거니 정말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려면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스스로 공부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누구 얘기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서양 사람들 움직임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판할 수 있는 시각이나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젊은 작가의 얘기를 잠깐 빌리면 그 우리 정 작가님 얘기하고 좀 비슷해요. 한 40대 후반에 있는 작가인데 우리 정 작가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림만 그려요. 작업만 해요. 해외에 있는데 그러면 그냥 가끔 대화를 해보면 피카소고 뭐고 뭐 달리고 뭐 그거 신경 쓸 거 없이 내 작업을 추가하고 열심히 하면 그것이 현대 미술이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하다가 안 되면 뭐 안 되면 안 된 대로 나의 진솔한 것을 거기다 쏟아부어서 정말 그림다운 그림 그러면 족한 거 아니겠냐 뭐 그런 얘기하고도 상통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고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면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뻔해요.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을 갖다 따라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따라서 하려고 하는지 네. 그 시장에 맞춰서 가야 되고 네.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려니까 얼른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작가가 많이 나와야 이제 한국 미술이 세계적인 미술로 미술 중심지로 될 수가 있겠지. 요즘 뭐 방탄소년이든 뭐 드라마건 뭐 이렇게 우리 세계적으로 뜬다고 그러는데 우리 물론 이제 더러 작가들이 뭐 비엔날에서 뜨고 뭐 이런 작가들 뭐 더러 뭐 우리 누구랑 다 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인 것 같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정말 빛을 보고 빛을 봤다 아니면 알려졌다 뭐 이렇게 되는 작가가 아직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정 작가처럼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속 파고들면 한국적인 게 정말 뭐 세계적으로 나타날 때가 될 것 같은데 좋은 작가가 많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몇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좋은 작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작가는 뭐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면 풍토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뭐 국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닐 테고 뭐 어떤 뭐 단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뭐 미술 저널이나 뭐 미술 비평이나 뭐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주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다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 언론이고 뭐 깊게 다루질 않고 우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다루지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아트페어 같은 것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많은데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 개 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작업하는 사람이 미술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미술 시장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처럼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진지한 어떤 생각들은 하지 않는 것 같고 뭐 매출액에만 너무 주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냥 술을 담근다 그러면 빨리 숙성돼서 빨리 먹을 수 있고 많이 팔 수 있는 술을 만들고 싶은 게 아트페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 그냥 거기에 또 발맞춰서 그 화상들은 뭐 그게 당연한 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상이야 뭐 그림 많이 파는 게 좋고 A 작가, B 씨 있으면 잘 팔리는 작가 끄집어내서 갖다 많이 팔아야 자기한테 득이 되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작가로서는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네. 물론 아트페어 자체를 나갈 뭐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어떤 계기가 됐으면 뭐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나 이름 안 올리면 내가 작가 대열에 못 낀다는 강박관념을 많이 갖는 작가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팔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팔려야 되고 또. 네. 그리고 그래야 뭐 그러니까 또 오를 테고 뭐 또 인기도도 올라갈 테고 뭐 이런 거에 연연을 많이 해서 여기 끌고 저기 끌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들을 하죠. 그걸 부추기는데 작가들이 거기 따라다니는 거죠. 춤추는 거지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진정한 작가들은 이제 그런데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저도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끔 이제 뭐 취재차 겸사겸사 이렇게 케어프 때도 가보면 뭐 수많은 뭐 수백 명의 작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림이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저기 부동산 투자하듯이 뭐 보지 않고도 뭐 A 작가가 사두면 좋대더라 그러면 무조건 찍어서 사고 그랬대잖아요. 지난번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 케어프 때 그랬대요. 또 남이 산 걸 내가 더 줄 테니까 그래서 관악에서 또 물리고 더블로 주고 또 다시 바꾸고 뭐 이런 짓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참 세상이 그렇게 주도하는 판이 되지 우리 정 작가나 저나 이 옳은 소리 해가면서 그런 거를 만드는 터전을 만드는 거는 누가 해야 될지 모르지만 참 너무 어려운 길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길 같아요. 아휴 하여간 좀 깊은 얘기 하다 보니까 좀 저도 땀이 나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향후 우리 정 작가님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예, 작가 생활이든 인생이든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뭐 내 마음에 드는 작업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작업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에 나올 때까지 작업하는 게 뭐 평생에 몇 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맞아. 예. 실제로 작업할 때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잘 분간이 안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지 아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이제 들어오지 할 때는 막 고민만 되고 마음이 안 들고 그런 것하고 막 부딪히는 것이야 계속. 끝으로 우리 인간의 몸 이런 그 몸에 대한 시리즈로 계속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걸 그냥 우리 아까 우리 저 박사님 사모님처럼 저런 그림을 왜 그릴까 아까 잠깐 얘기는 했지만 그냥 집약해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작가나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정 작가는 저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좀 짧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는 인간이라는 것 자체는 껍데기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피부고 옷이고 네. 그게 진정한 인간의 어떤 모습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상상이 되지 않는 그 인간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죠. 내가 보여주는 인간은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뭐 손이 잘릴 수도 있고 뭐 다리가 잘릴 수도 있고 뭐 등등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기형아 같은 네. 분위기도 있고 뭐 하여간 우리 인간아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모양이나 이런 생각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인간 자체가 아주 뭐 기형적이고 오지라고 흉피는 너무 못이시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영장인 사람이 이제 어쩌다가 있고 어쩌다가 다 괴필돼 있고 모질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뭐 그런 동물이 인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인간 비하 발언 같은데. 성스러운 인간들이죠. 네, 똑같은 사람인데 성스러운 그런 어떤 일을 갖다 할 때도 있고. 인간이 내면이 뭐 선과악이 있다고 해서 뭐 아주 두 얼굴 가진 사람들도 요즘 특히 정치인들 보면 뭐 오늘 내 얘기고 내일 바꾸고 뭐 별 사람이 다 있는데 뭐 그 정치인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인간 자체가 이렇게 얼굴이 두 얼굴인 사람이 비교적 많더라고요. 비교적 많아요. 우리 이제 박사님처럼 일편단심 한번 내가 봤으니까 나는 이렇게 같이 함께 가겠다는 거는 아주 뜻밖의 이의가 없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경우 같아요. 농담 삼아 한 20년만 살면 서로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꾼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사모님은 박사님은 절대로 바꾸지 않을 뿐이시네. 아, 참 금술도 좋으시고 앞으로 우리 정작가 가는 길에 같이 내주하시면서 저 좋은 어떤 그 현대미술의 어떤 이정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작가로 남기를 기원하고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그냥 작가의 그냥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작가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파고드는 그 시간적인 이런 건 잘 없지만은 저도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